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사모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T팜이고요. 네, 코드 번호는 2376, 237690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4월 12일 11시 23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리뷰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ST팜이 상당히 흐름이 괜찮죠? 네, 다시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좀 리뷰를 했었죠. 네. mRNA 백신 기술 도입과 표적 항암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ST팜. 그리고 나서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뉴스를 알아보기 전에 뭐 하는 회사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 원료 CDMO에 이제 전문화된 기업으로 이제 신약을 생산하고 원료 의약품을 이제 다른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개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파이프라인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고 API 관련해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계속해서 작년 한해 공급 체결 공시 이후에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적용을 했고요.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제 백신을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백신의 원료가 이제 mRNA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급성장하는 mRNA 뭐 치료제 시장이나 백신 시장을 선점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mRNA 시장에 이제 CDMO 사업을 확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였어요. 예, 그게 어느 정도 기대감을 작용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었다가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가 토종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크게 할게요. 네, 그래서 ST팜이 코로나 백신을 제작한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활용한 LNP, 지질 나노 입자 관련 기술을 도입하면서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였다. 그래서 지난 8일 ST팜은 스위스 제네반트와 LNP에 대한 비독점적 기술 도입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LNP 기술은 mRNA, siRNA 등 신약 개발에 있어 필요한 전달 기술로 코로나 백신 개발 등 다양한 사업 전략의 구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비즈에서도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네, 4월 11일 6시니까 어제 새벽이죠. 역사상 처음 상용화된 mRNA 백신, 네, 화이자 모더나 성공 후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관심, 네, 임상 앞둔 아이진이어 ST팜 개발 공식화. 오늘 같은 경우 아이진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김용재 소장님이 종목 추천을 하셨죠. 네, 양사 모두 화이자 모더나 단점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화이자 모더나가 개발한 신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을 국산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오벤처 기업 아이진이 유일하게 독자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동아소시오 그룹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개발 계획을 공식화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mRNA 백신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이제 최근 밝혔고요.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들은 백신 개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진원생명과학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미국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과 mRNA 공동 개발에 나섰지만, 성공 가능성이 더큰 주력 기술인 DNA 백신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mRNA 백신 개발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DNA 백신으로 국내 시험을 진행 중이다. mRNA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던 아이진이 지난해 4월 진원생명과학의 뒤를 이어 개발에 나섰다.
당시 IG는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최근까지도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은 IG니 유일했다. mRNA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제품 모두 예방 효과가 약 94에서 95%로 아스트라제네카 70%, 얀센 66% 등 다른 종류의 백신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된다. 주성분인 mRNA의 다른 백신 주성분보다 바꾸기가 쉬워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이 높다라고 평가받는다. 개발 기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구조가 밝혀져 백신 개발을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상용화했다. 필요한 생산시설 규모도 비교적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서도 개발 시도를 꺼려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해 말 화이자나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을 사상 첫 상용화에 성공하고 임상시험 때처럼 높은 예방 효과가 확인되자 평가가 달라졌다. 정부는 올해 초 범정부 mRNA 백신 사업단을 꾸리고 개발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IGN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요 기업인 동아소시어 그룹도 개발 계획을 밝혔다. 이날 자회사 ST팜이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라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개발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술적 준비가 끝난 만큼 연내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 관계자는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후발주자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고 mRNA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 mRNA 백신의 주성분인 mRNA와 이것을 감싸는 보호화는 LNP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백신을 만들려면 먼저 원료인 이두 성분 제조 능력부터 갖춰야 한다. 특히 LNP 기술은 화이자와 모더나도 자체 기술을 갖지 못해 기업 아비투스부터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LNP 기술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기업은 아비투스를 포함해 제네반트, 콘덴파마, 어나일럼 등 4곳뿐인데 최근에 제네반트랑 좀 기술 이전을 계약을 맺었죠. 네. 그래서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합쳐 약 1,500억 기술료와 향후 만들어진 mRNA 백신 순매출의 8% 로열티를 내는 조건으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12개국에서 이제 제네반트의 기술의 독점 이용하는 권리를 얻었다. 그래서 지난해 자기 자본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낼 만큼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초저온 유통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단점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고 기존 LNP로는 상온에서 mRNA를 이제 보호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 더 성능 좋은 국산 LNP를 새로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이 국산 LNP는 모더나 창립 멤버인 로버트 랭어,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교수의 한국인 제자인 이혁진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개발해 국내 특허 출원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재료 mRNA 생산시설은 3분기 내 완공이 될 예정이고 연간 캐파는 화이자 백신 기준 240만 도즈로 향후 최대 1억 2천만 도즈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RNA 치료제 강자인 ST팜은 RNA를 안정적으로 합성하는 데 필요한 O' 캐핑 기술의 특허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 중이며 이것을 mRNA 제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괜찮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기대 결국에는 뭐 되든 안 되든 지금 당연히 되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기대감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추세 반전에는 성공을 한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정도가 오면은 이런 가격대가 오게 되면은 좀 저는 매도 관점으로 봤었죠. 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더 이런 주요 구간들을 좀 돌파해주는 시점에서는 특별히 매도 관점보다는 실제 매수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에 조금 의미 부여를 하고 왼쪽 어깨, 오른 머리, 오른쪽 어깨 이후에 돌파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그다음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해서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줬네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지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팔아준 것 같은데, 일단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웨이피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9일, 4월 8일,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조금만 크게 키워볼게요. 네,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세 예스24 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82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 뒤에 아이진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